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어호 장갑 트위치가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저는 곡궁을 선호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라파동입니다. 11.1 패치가 완료됐고요, 패치된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교환회장하고 이거 리롤 이제 각인데? 그냥 각 찾았어. 오, 피지컬. 이게 리롤의 장일 때 정말 하면은 좋은 덱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특카이신이 있잖아요. 근데 특카이신이 이번에 좀 안 좋아진 게 그 화공 쪽 너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즈리얼 중점으로 해가지고 전에 덱 게이지 올렸었는데, 이거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곰이 좀 크게 버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해서 이번 판에 해보겠습니다. 구원까지 하나 만들까? 아무튼 뭐 곰카이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곰카이신이라고 덱을 해야 될 것 같아. 달달하고요. 폐승승 정도면은 달달합니다. 자, 이건 이즈리얼 첫 번째 라이 먼저 먹어주겠습니다. 전에 했을 때랑 차이점을 말하자면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피관리가 안 됐죠. 근데 이번 판에는 리롤회장 덕분에 이성작이 빠르니까 피관리가 좀 편하잖아요. 이번 판에 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리롤 덱인데 연승 너무 달달합니다. 오케이, 딱 4연승 달달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카밀 리롤. 삼성작 달달하죠. 일단 장갑으로 나중에 일단 다음 턴에 블리츠 넣어서 고물상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다행히 이거 이겨가지고 이제 피 100이 없죠? 그거 자체로 너무 좋은 소식이거든? 구원을 넣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번 판에나 구원 넣은 거 칭찬해. 자, 이거는 전에랑 똑같이 질리언 삼성각까지 된다면은 보도록 할게요. 기가 막히게 좋았어. 자, 장갑 넣어서 야무지게 고물상까지 받아줍니다. 혹시 이성작 야무지면은 덱파워 이렇게 괜찮다. 리롤 덱이지만 연승할 수 있다. 아, 근데 투월도 괜찮고 사냥의 전율도 괜찮거든? 투월이 너프됐다고 해도 퍼센트가 어쨌든 15초 이상 전투로 가면 괜찮고요. 사냥의 전율은 이게 아무래도 피읍이 없다 보니까 피읍 챙기기에 너무 달달하거든? 단결된 의지는 너프되고 그냥 무조건 안 가시면 돼요. 투월로 간다! 피읍은 하나 나오겠지. 아니란 마인드. 준비되어 있다. 오케이, 이즈리얼 하나 더. 근데 어쨌든 혁신가 애들을 삼성작을 많이 보면은 곰스택이 올라가가지고 손해볼 건 없거든? 그니까 지금 당장에 제가 연승을 해가지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 많이 봐도 돼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을 못 보는 거지, 여유 있을 때는 언제나 가져가면 좋죠. 야! 저분은 왜 졌는데 피 100이야? 대사 촉진제구나. 아, 그냥 질리언 하나 더 먹어. 질리언 삼성 본다. 오우, 위기다. 일단 이거는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죠. 아, 돌겠네. 지금 이즈리얼 빌드업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즈리얼 좀 안 나오는데. 연승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하긴 했네요. 적당히 만족합시다. 까비 까비. 그렇지! 일단 하나 풀렸고. 나이스. 천천히 가져가자, 천천히. 그렇죠, 이즈리얼까지 삼성 완료. 이 정도면은 그냥 레벨업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지드랑 질리언은 무료 리롤 있으니까 이걸로 천천히 찾아도 될 것 같아. 어우, 야, 저격수의 은신처 지금 너무 무서운데? 아무래도 또 불츠 같은 거 좀 아쉽네. 아! 지팡이로 바꿨어야 되네. 좀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어요. 늦었어. 야, 큰일 났다. 이번 판에 벌써 징크스 뽑은 사람도 있대. 뭐니? 어질어질하다. 오호, 오호. 신지드 삼성 나왔고.
이거는 에코 쓰는 게 맞죠? 에코로 써주시고 연운 하나는 여기다가 좀 쓰고요. 굳이 제조합기를 일찍 쓸까 그냥? 어차피 한번 빼긴 해야 되는데 한번 갑시다. 나쁘지 않았어. 아! 야 잠깐만 이거 연운 넣어두면 안 되는데. 아 깜빡했다. 그래도 덱파워가 리롤 회장 덕분에 제일 중요한 카밀이랑 신지드랑 이즈리얼이 삼성이 다 나와서 덱파워가 세거든요?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가서 많이 용 뽑으면은 베스트고요. 곰까지 빠르게 뽑으러 갑시다. 몰아주기가 뜨더라도 결국에 맞으면은 높기 때문에 거시기 하죠. 자 한번 레벨업 땡겨주시고 레벨업 리롤 한번 에코 삼성을 그냥 봐버릴까? 이거 어차피 레벨업만 누를 거라 좀 넉넉하긴 한데 일단 학자 넣고 갈게요. 어쨌든 리롤 회장일 때 이게 결국에 다 써먹으면 후반에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내가 봤을 때 활용을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탕켄치 뽑아서 먹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덱을 강화시키거나 HP 압박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에코 삼성 같은 거 애초에 스펙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된다면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 나이스 사연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가 우승은 아니에요. 이 덱은 2등 하는 거를 목표로 가져갈 거예요. 아니 그만 아니 이번 판에 아 너무 날뛰는 애들이 많은데 아니 먹을 수가 없네 원하는 거를. 자 얘를 일단 쓰자. 에코 삼성 볼게요. 이거는 리롤 회장 탕켄치 이성. 야 지금 탕켄치 이성이 때 큰일 났다. 이번 판 저런 사기꾼 있으면은 어질어질 하거든. 아 아찔한데. 저 교환회장은 그러니까 운영덱 리롤덱 둘 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롤덱 해가지고 삼성을 빨리 뽑았고 운영덱 할 때는 빠른 이성을 통해서 레벨업을 좀 안정적으로 땡기는 거거든요. 아 피읍은 여러분 뭐다? 편상의 축복으로 생기면 된다. 나이스. 오케이 이거 나왔고 이러면은 용으로 바로 바꿔주시고요. 에코가 그냥 이거 받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학자 하나 넣어주도록 합시다. 딱 봐도 탐켄치 존버 같은데 이게 탐켄치가 너프되긴 했는데 받는 피해량 감소라도 솔직히 그렇게 너프가 큰진 모르겠거든. 자 이렇게 공 궁극기 터뜨리면서 이즈리얼 버프 딱 제대로 받죠. 공속이랑 이거 히움 이용해서 싸우면은 막 꿀리지가 않아요. 아으 야 끔찍하겠다 탐켄치 나오면. 야 진짜 구인수 이즈리얼인데? 템이 이렇게 되나? 한번 레벨업을 땡기고 리롤 한번. 너무 달달한데? 이거 앞라인 튼튼하면은 뒷제이스 쓸까? 뒷제이스 좀 땡기긴 하는데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여유 있으니까. 근데 세라핀이 세다. 이거 확실히 버프 돼가지고 딜량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와 극딜 세라핀 뭐야? 물론 배치를 나중에 해주긴 할 거지만 야 삼성작을 다 찍었는데 지네? 이게 라위가 있기 때문에 제이슨 앞 배치가 크게 의미는 없긴 하거든? 뭐야 학자 어디 갔어? 뭐 넣었지? 야 뭐 넣어야 될까? 집행자 하나가 가장 나을 것 같은데? 도장? 도장 씁시다 이거는. 도장으로 빼고 이렇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아직도 3이라 3이라는 근데 진짜 솔직히 위협이 될 만한 요소 자체가 거의 없긴 하죠? 웬만큼 사기쳐서 삼성 찍거나 안미라 하는 거 아니면은 위협이 되기가 어렵긴 해. 어? 위협? 위협적인데? 이건 좀 위협적인데? 아찔하네. 오우 야 이거 근데 사이언 띄운 거 오히려 좋았다. 곰 스킬 한 번 더. 와 진을 그냥 잡아버렸네. 생각보다 진 사이언이 이번에 사이언이 버프돼서 많이 세다고 했는데 이건 전투 구도가 좀 괜찮긴 했어. 앙키 뭐지? 오우 이지 솔라리 앞라인 하자. 이거 어쨌든 삼성 카밀이니까 그냥 이거 앞에다가 두고 써야 될 것 같아.
징크스 가져가고 구랩을 가서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진짜 순방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긴 해요. 이게 더 좋죠. 이렇게 가고 이즈리얼 완제품 넣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돈에 대한 미련이 그런 거야. 돈을 많이 가지면은 우승할 확률이 올라가지만 순방을 할 확률이 내려가고요. 돈을 좀 덜 가지면은 우승할 확률이 내려가지만 대신에 순방을 할 확률이 정말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케바케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징크스 넣으면은 징크스 치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보호막이랑 이 조합을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시너지 없다고 치면은 오역신과 사고물상이 맞는 것 같아. 여기 아까는 약간 사고당해서 졌는데 이제는 안 지지? 이제는 애초에 챔피언 숫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 이번에는 치감도 있고 징크스로 오케이. 이즈리얼 공속 쌓고 있고요. 초월 터지면은 생각보다 쉽게 잡죠. 여기다 사이온 쓰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 판 사이온 삼성 안 나오거든? 아, 제가 괜히 이즈리얼한테 템을 안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이즈리얼 이러면은 풀템. 하! 조금은 니를 굴리자, 조금씩은. 오케이. 이 정도면은 2등할 덱파워는 다 나왔거든. 오, 카이사. 이게 카이사가 너프를 많이 당했죠? 저게 좋으려나? 이런 말 했으니까 겁나 좋을 것 같은 거 약간 내 착각일까? 겁나 무섭네. 일단은 갈리오 방템이 말도 안 되긴 하거든. 그래도 제가 피읍이 있어요. 피읍이 없으면 모르는데 피읍이 있거든. 아 이길만 했는데. 이겼다. 이게 그니까 장점이 진짜 신지드랑 카밀 삼성이 생각보다 역할을 잘해. 이게 아 일 겁나 잘하네 진짜. 하 징크스 에코 유미는 아마 안 쓸 듯. 에코까지 삼성. 인피복원 신지드 좀 히트일지도. 여기가 그나마 부담스러운 건 저격수의 은신처인데 일부러 제이스를 맨 오른쪽에 배치했어요. 안돼. 진 궁극기 유도하라고. 근데 끌려버렸네. 할만 하려나? 일단 이즈가 딜 프리딜 잘 넣고 있거든. 오, 이긴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 나는 말을 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제이스 끌린 게 너무 컸다. 제이스는 맨디로 일부러 이거 가속 관문 때문에 맨디 배치해놨거든? 버프하게 하려고? 세라핀 끈 것도 나쁘지 않고? 아, 이즈리얼 에어본만 안 당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브라운 공방향이 너무 좋은데? 이게 딜로스가 생각보다 크거든? 이즈리얼이? 오케이. 될려나? 오! 이즈리얼 아직 살아있어! 야 버틴다 보냈다. 아 밸류덱 그렇지. 이게 밸류덱을 이길만해 은근히. 각자 집행자 가져가자. 자 한 번 더 체크하고 진 레오나 오케이. 침장 일단 피했어요. 여기가 초가스 삼성은 아니라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문도 6마리였는데 지금도 문도 6마리야. 뭐지? 그러니까 앞라인이 왜 센지 알아요? 앞라인이 센 이유가 에코 삼성이 궁극기 던져가지고 공속 버프 받으면서 1코 챔피언들이 때리는 게 세거든? 그러니까 경량화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데스파워가 나와. 여기는 일단 압도적으로 이겨주시고 여기도 제가 이겼죠. 근데 진짜 질리언 어디 갔냐? 아 미치겠네. 질리언 왜 안 나와? 오케이. 오리아나 바로 잡은 거 겁나 크고. 한번 가속 관문 켜주고 치감 딱 묻혀주고 제이스 풀딜 리롤덱 나쁘지 않아. 장가요. 두번 이겨야 돼. 두번 빡세다. 두 번을 이겨야 된다.
나왔다. 아 이걸 또 2등 한다고? 야 이게 왜 또 나오냐 진짜. 견제하는 의미가 없냐 왜. 어떻게 뽑은 거야. 원래 저게 나오기가 쉬워요? 왜 쉽게 나오는 것 같지? 아니 이걸 또 2등을 해야 되네 진짜. 왜 이렇게 진 삼성은 잘 보이는 것 같지? 최대한 배치한 거거든? 변수가 없진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고학 징크스 나쁘지 않은데. 아 아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요. 초연하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얼굴이. 앞뒤세요. 배치 한번 바꿔봤다. 도박 있냐 이거? 배치 바꾸면 미래 있냐? 요즘 타겟팅이 이상한 게 있더라. 한번 타겟팅을 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타겟팅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패치하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리송 마리송해. 타에 다 녹아버린다. 하지만 지금 삼성만 안 나왔으면은 1등 했다. 오케이. 자 이상으로 뭐였지? 시니트?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야스타봉.